이쪽으로 오세요. 나머지 분을 뒤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함께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실태를 밝히고 본 의원이 발의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온라인 판매 금지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 대표님 오셨습니다. 연미령 간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의 유기동물거리 입양 캠페인 박정희 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물구조 119 임영기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동물보호활동가이신 박연숙님, 이은영님, 김혜란님, 그리고 최영희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는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별다른 제도가 없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나 또 그 상자가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과정에서 충격을 입게 되고 또 개념과 같은 소음,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 등 상당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야생동물을 판매할 때는 등록하거나 허가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서 면허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한다면 법에 의해서 기소될 수 있고 최대 5천 파운드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판매를 허가제로 도입하고 점차 야생동물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소 3만 원대부터 최대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금액까지 판매되고 있는데요. 판매 과정에서 동물 학대 그리고 불법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물리거나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질병 감염 등의 인수공통 전염병의 우려도 매우 큽니다. 야생동물은 검역 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임상 관찰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야생동물도 반려동물처럼 판매에 대한 규제와 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제가 발의할 야생동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야생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 대표께서 이 국내 온라인상에 야생동물이 판매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 대표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이렇게 야생동물이나 희귀동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카페만 해도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거길 제가 일일이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진짜 무법의 천지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개인들이 뭐 양서류라든가 파충류, 포유류, 조류, 그 다음 뭐 절지류, 뭐 어류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인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번식해가지고 또 그거를 또 개인이 마음대로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아주 뭐 요지경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야생동물이라는 거는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랑 전혀 다른 속성이 전혀 다른 동물입니다. 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야생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뭐 애완동물화 해가지고 기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저희가 보기엔 이거는 동물학대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습성과 본능을 존중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위적인 좁은 상자나 케이지에 조그만 곳에다가 가둬가지고 기르는 것 자체가 그 동물들에게는 심각한 고통과 공포와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이거는 문제가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테스 종에 대해서만 어떤 그 뭐 수입 판매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규제라든가 법이라든가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정미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제도권 내에서 이거를 좀 법제화해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번 법안을 발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야생동물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번식과 판매로 인한 야생동물의 그 유기와 학대를 막고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생명사상 존중,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기자회견문은 따로 낭독하지 않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간디가 그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이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또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함께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출한 야생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